오늘은요, 와타요식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1번 원칙과 2번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이분이 말하는 식사요법 8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원칙과 2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이 과도한 나트륨은 위벽을 손상시키고 위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파일로리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는 무조건 염분을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 이분은 위암 환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라면은 나트륨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염에 가까운 저염, 소금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세포 내 나트륨 농도가 상승하여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섬세한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위벽에 손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세포의 미네랄 균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염분 과다 섭취가 세포의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위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하는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소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의 암수술을 집도한 일본의 명의 선생님께서는 소금은 좋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식 식사요법을 통해서 말기암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 많이 암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금이 부족하면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배설되는 염분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사람에게 필요한 염분의 양은 2에서 3g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양은 굳이 내가 일부러 소금을 챙겨 먹지 않아도 일부러 섭취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섭취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뭐 챙겨 먹는다든지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이미 그 정도의 양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식빵 딱 맛을 떠올려 보시면 짠맛이 하나도 없죠? 아마 식빵에 소금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죠? 근데 이 식빵에도 100g당 1g의 염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 식빵인데 뭐 왼쪽에 영양 정보표를 보시면은 나트륨이 들어가 있죠? 430mg이 들어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나트륨이 31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빵조차 염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식품들은 당연히 더 많이 갖고 있겠죠.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찌개류 뭐 이런 것만 먹어도 이미 소금을 다 섭취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채소 과일에도 염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챙겨 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소금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 미네랄 섭취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암 환자분들에게는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식빵에 대한 나트륨이 들어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파리바게트에서 나트륨을 줄인 더 건강한 식빵까지 내놓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식빵에는 많은 소금, 염분, 나트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아예 먹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 섭취하는 그 식품, 음식들 속에 이미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챙겨 먹지 말고 오히려 저염식, 무염식을 지향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식사에서 염분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의 저자분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일본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맞진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좀 줄여볼 수 있겠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 생각이 듭니다.
간장과 소스는 끼얹지 말고 작은 접시에 덜어 조금씩 찍어 먹는다. 염분을 줄인 저염 간장을 쓴다. 저염 간장을 식초나 막국물로 희석해서 쓴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식탁에 항상 올려준다. 막국물은 가다랑 포나 다시마, 표고버섯을 우려서 낸다. 마늘, 생강, 차조기, 파드 등 나물, 물냉이와 같은 향미용 채소를 쓴다. 후추, 고추, 겨자, 고추냉이, 산초 따위의 향신료를 쓴다. 카레가루, 술지개미, 간, 깨 따위로 맛의 변화를 준다. 면류 음식의 국물은 마시지 않는다. 된장국은 반드시 연하게 건더기를 많이 넣어 국물의 양을 줄인다. 젓갈, 간장 조림, 건어물, 채소 절임 같은 염장 식품은 피한다. 명란젓이나 연어알 젓 같은 염장 어란 제품은 피한다. 소시지나 햄, 어묵 등의 가공 식품은 피한다. 화학 조미료에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있으므로 쓰지 않는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그 염분 섭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젓갈류나 소시지, 햄, 어묵, 뭐 기타 가공식품 이런 곳에 이미 화학조미료, 글루탄산, 나트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트륨을 충분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소금을 먹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금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저는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나트륨을,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을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서 먹을 만큼 필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염이나 무염을 지양해야 된다. 그래도 나트륨 섭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충분히 섭취가 된다라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 2.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암 발병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발암물질보다 오히려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이게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이런 이제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육류라도 닭고기는 적당히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봤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포화지방산이 소, 돼지와 같은 사족 보행 동물, 네 발로 다니는 동물보다는 적기 때문에 난 고기 없이 못 산다 이러면은 두 발로 다니는 고기를 먹어라. 근데 이것도 내가 뭐 마음 놓고 먹어라 이건 아니고 일반인의 섭취량의 절반 정도, 한 35g 정도, 그것도 지방이 적은 안심살이나 껍질을 벗긴 가슴살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나는 고기 없이 못 산다,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 고기를 중심으로 지방이 적은 부위로 하루에 한 번 35g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판되는 구이용 닭이나 조리된 닭을 먹으면 안 되고요. 자연에 가까운 방목사육한 토종닭을 골라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트에 가시면은 뭐 동물복지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완전히 뭐 완전 방목 뭐 이런 거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닭장 진짜 빽빽하게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동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 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물복지가 표시된 제품들을 선택하시면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자연에 가까운 상태에서 방목사육한 거기에 가까운 고기를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어패류는 전체적으로 육류보다는 열량이 낮고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EPA나 DHA 같은 질 좋은 지방산도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고기, 난 또 단백질 섭취가 안 되는 게 걱정스럽다 하면은 어패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어리나 정갱이, 뭐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일반 섭취량의 절반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붉은 살 생선은 이 붉은색을 내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산화가 되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생선은 붉은상 생선을 먹으면 안 되고 흰살 생선 혹은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붉은상 생선들은 고기와 마찬가지로 반년 정도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금지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멸치나 새우, 눈퉁별 등은 자연 염분만 있는 신선식품이라면 섭취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장 제품을 먹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드시면 안 되고 데치거나 뭔가 손질을 해서
염분을 최대한 빼고 드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첩, 바지락, 대합, 굴 등의 조개류는 타우린 그리고 글리코겐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소 드시던 대로 양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 혹은 동물성 단백질, 뭐 단백질 같은 게 걱정이 된다 하면은 뭔가 굴, 바지락, 대합 이런 조개류를 통해서 뭔가 대체하는 식품을 통해서 좀 이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평소처럼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요. 고기보다는 이런 약간 조개류를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에서는 동물성 식품 허용량이 적기 때문에 채소, 버섯, 해조류와 함께 조리해서 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그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팁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되도록 적게, 대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채소, 버섯, 해조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해서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조리할 때도 기름을 많이 쓰는 튀김 같은 건 피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찌거나 삶아서 드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일단은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소금은 먹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사족보행 동물의 고기는 드시지 마시고요. 고기를 드셔야겠다면은 이족보행 동물을 혹은 뭐 등푸른 생선들을 절반 정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섭취하시고, 또 조개류는 마음껏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셔도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8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렸고, 일단 이 두 가지 원칙만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내 몸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